어느 작은 시골 마을, 한눈에 봐도 불타보이는 집이 눈앞에 펼쳐져 있군요. 저기 계세요! 저기요! 저기 계세요! 정말 놀랍게도 이 불타버린 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. 한때 GTA5를 평정했었던 두 대머리 바로 보그달씨와 레시코브스키.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. 그들은 가습과 폐습이 나온 뒤로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다. 왜 우릴 찾아왔지? 당장 내 집에서 다가 그 타에 무엇을 바라고 있냐고. 뭐 핵이라도 잡았어? 아 그건 아닙니다. 그래도 초세를 뚫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미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핵은 못 잡아요. 뭐 구습이랑 신습 보상을 올리기라도 했어? 네 그렇죠. 아니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7월 26일 날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고요. 먼저 스페셜 패키지 임무가 개선됩니다. 신규 NPC 루페가 추가되고요. 추가로 다양성이 증가됐고요.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해가지고 질리는데 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니까. 그리고 이제 MC 클럽하우스에서 오토바이 수리도 해주고, 그리고 클럽 바에서도 돈 벌 수 있고. 자 이제부터 저기 멀리 떨어진 벙커까지 제가 직접 안 가도 돼요. 요원 14에게 연락하시면은 보급품을 챙길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무기 상점에도 제 무기를 팔 수 있다는데, 여러분들의 무기를 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고품을 파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나이트클럽 너무 멀어요.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관리가 됩니다. 요원한테 전화하면은 보급품, 토니한테 연락하면은 클럽 관리, 추가로 다른 사람을 제 클럽 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추가로 IAA 습격이 추가되어 한 명부터 네 명까지 자세한 건 몰라요. 그리고 신체가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. 이마니테크, 튜너 등등. 근데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 가서 설명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밸런스 조정, 먼저 옵투가 너프돼요. 그리고 스낵을 조금 더 빨리 먹을 수 있고, 레이스, 대정 모드, 구습, 신습 보상이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. 아 추가로 지금까지 박봉이었던 CEO라던가 MC 직원들의 월급이 인상되었어요.